제가 70이에요. 70이 나보다 어릴 거예요. 저 긴장 많이 했습니다. 짓궂으시네. 하지만 짓궂은 질문도 잔뜩 하고 왔거든요. 유쾌한 세 분과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봄과 어울리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개춘알망의 새 배우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손녀딸이겠어요. 아이고. 제가 개춘알망의 할망. 저희 손녀딸이고 손녀딸의 남자 사람 친구. 손 그으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손 그어야죠. 손 그어야죠. 우리 할머니가 확실히 손을 그으시더라고요. 네, 윤여정 씨가 해녀로 파격변 지난 영화 개춘알망은요 12년 만에 극적으로 데뷔한 할머니 개춘과 손녀 혜지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드라마입니다. 문자냐? 실제로 할머니와 단둘이 같이 사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와 손녀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생각이 많이 나긴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윤여정 선배님이랑 저 찍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할머니가 네. 이제 하지 마라 그래.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윤여정 씨가 네 할머니인 줄 알겠다고. 아, 살짝 서운해하셨구나. 진짜. 첫 스크린 데뷔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은이 형이 또 같은 나이인데 또 많이 챙겨줬어요. 그쵸. 긴장도 많이 했는데 네.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현장에서의 분위기 메이커였을까라는 감독님이 네네. 제일 분위기 메이커. 감독님이 제일 내 앞에서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 분위기가 달랐구나. 아니 내가 떠들지 말라 그랬대. 그럼요. 윤여정 씨 말 잘 들어야죠. 그냥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민호는 어우 쟤는 어떻게 남자애가 저렇게 이쁠까. 고은이는 전도연이도 부탁하고 김혜수도 부탁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이걸 넌 뭘 했길래 그렇게 모두 부탁을 하니? 그래서 네. 뭘 하신 거예요? 몰라요.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제가 조건이 그러면 김고은이를 잡아와라. 제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뭐 제 말을 들었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영화 속 배경은 환상의 섬 제주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방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준비 안 돼요. 네? 뭐. 아니 준비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할망. 할머니. 할머니. 제일 안 하실 것처럼 가만히 있는 할머니. 자, 1점 획득하셨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느영나영. 너랑 나랑. 정답! 정답입니다. 선생님. 고은 씨, 무슨 일이죠? 너랑 나랑. 정답! 너랑 나랑. 정답! 야, 여기서. 아니, 손 들고 하셨어야 돼요. 노는 노리죠. 예. 자, 점점 승부욕이 생기고요. 감정. 그 뭘까요? 아, 먼저 간다. 아, 먼저 간다. 감자 아니에요? 감자요? 감자 아닌지. 감자 약간 비슷해요. 감자 친구예요. 자, 감자 친구는 누구? 고구마! 고구마. 정답! 알았어. 알았어. 야,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빵점입니다, 지금. 공부하시네요. 예. 아, 이게 어렵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맞춰보세요. 기꺼? 기꺼? 감귤? 일가. 땡! 손 들고 말씀 드려요. 그런 게 정답입니다. 정말 막 이런 얘기예요. 자, 제주도 방언 퀴즈는요. 윤여정 씨, 김고은 씨가 공동 1등을 차지했네요. 홍준 선배님의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사석에서 이제 선배님을 네. 알게 됐는데 네네. 저의 아버지와 4살, 5살 네네.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님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네 형님! 이렇게 됐죠. 10년 전 이제 늙었구나. 10년 전 이제 늙었구나. 형님 소리 듣고 싶어. 이런 말씀하실 분이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시윤준 선배님이 네. 은근히 친한 척을 또 하세요, 이렇게. 아, 우연스럽게 만났는데 계산하고 가셔가지고. 오, 네. 보시고 계시니까.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꼭 연락주셔서 밥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개춘할망. 파이팅! 세 분의 따뜻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